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격변하는 북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15일 북한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한국으로 치자면 정기 국회에 해당합니다. 즉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북한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최고인민회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 여겨지죠. 그런데 2024년 1월에 열린 제14기 제10차 회의는 유독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날 발표된 김정은의 시정연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죠. 김정은이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공식적으로 주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적인데 이게 뭐가 그리 대수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을 위협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매번 남조선 괴뢰놈들이라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아왔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는 한국을 향해 오물을 적재한 풍선, 이른바 오물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북한은 수차례 한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적어도 공식 문서에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거나 남북관계를 적대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적은 없었죠. 오히려 이전까지는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 즉 평화통일 3대 원칙을 강조했을 만큼 여태껏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꽤 일관되게 통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자주와 평화를 핑계로 한 적화통일이죠. 즉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날리든 기본적으로는 또 표면적으로는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만큼은 변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정연설에서 기조가 다 뒤집어진 것이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위기다, 북한이 전쟁을 준비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돌아다녔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연설문의 핵심은 주적 선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연설의 주요 초점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국방력 강화에 맞춰져 있고 대남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으나 화제가 된 게 대남 정책일 뿐이죠. 핵심은 북한 내부의 상황입니다. 주적 선언부터 최근 강해진 남한 문화 단속과 탈북 행렬까지 모든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관련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실상 신처럼 군림해왔던 북한의 왕정이 독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주적 선언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지만 북한의 젊은 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확연히 낮은 편입니다. 이들은 북한 사상 최악의 기아 사태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거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로 유년기부터 국가로부터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낮죠. 한마디로 수령님 수령님 거리지만 정작 수령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당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내다 팔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른바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생겨나면서 당시 유년기를 보낸 세대에게 장마당 세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장마당 세대는 장마당을 통해 경제 활동을 배운 세대이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상화 세뇌 교육의 효과는 미미해졌고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의 부를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장마당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물건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문화까지 전해지면서 북한 밖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현실도 알게 되었죠. 심지어 2017년 데일리 NK와 통화한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김정은을 수령이 아닌 개라고 표현하는 게 일상화됐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민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수령님, 장군님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가 사실상 수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장마당 세대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비밀리에 유입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즐겼으니까요. 쉽게 말해 북한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사실상 장마당 세대의 충성도가 떨어진 이유의 핵심이 남한 문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한민족이었던 한국은 저리도 잘 사는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김정은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BBC 코리아가 샌드 연구소를 통해 입수하여 2024년 1월에 공개한 북한의 학습 재강 영상에서는 고작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썩어빠진 괴뢰 문화, 즉 한국의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12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북한 체제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원래는 북한에서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개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 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형량은 보통 5년, 길어봤자 10년을 넘기지 않았죠. 하지만 노동교화서 12년형은 성인과 같은 형량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의 한국 문화 확산에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죠. 이렇게 장마당 세대의 현재의 낮은 충성도로 인해 북한의 체제 유지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에 더 직접적이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행렬이죠. 2023년 기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만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해외 무역 대표부 대표급 인사부터 김정은에게 표창장을 받았던 쿠바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북한의 최고 엘리트 계층에서 마치 탈북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례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 리익윤은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2013년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을 때 파나마 측과 교섭을 벌여 청천강호의 억류를 해제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석방시켜 공로를 인정받았죠. 심지어 외교관이라는 직책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높은 급여와 함께 좋은 대우를 받는데 북한의 외교관 처우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탈북 후 한국에서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리익윤은 북한에서 외무성 사람들이 넥타이 이름엔 꽃제비라 불린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 외교관이 겉보기에 엘리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리익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의 월급은 $0.3 정도입니다. 북한 내에서의 환율로는 1달러가 8,000원인데 $0.3라는 건 외교관 한 달 월급이 3,000원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죠. 엘리트면서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 이 정도이니 다른 인사들의 대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장마당 가서 장사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고 실제로 장마당에서는 부자들도 나오고 있죠.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돈주들이 장마당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와 외화벌이 독촉 등의 압박 속에서 경제난에 봉착한 고위급 외교관이 탈북을 성공하자 다른 외교관들은 물론이고 북한 엘리트층 전체가 크게 동요하는 상황이죠. 팬데믹이 끝나며 봉쇄됐던 국경이 풀리기 시작하니 이 기회에 탈북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도 증가했고요. 또 2022년에는 김정일의 집사이자 김정은을 어릴 때부터 돌봐줬던 리명재 전 조직 지도부 부부장의 아들 리용호 외무상마저 수청되는 것을 보면서 엘리트층 사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북한에서는 엘리트층의 이탈이 연달아 이어지자 2023년 말 재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위성의 보위원들은 24시간 밀착하여 탈북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고요. 엘리트층의 탈북도 있지만 그냥 탈북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숫자도 증가했고 탈북을 했다고 꼭 한국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기에 상당한 숫자가 탈북 행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죠. 현재 북한이 체제 유지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었으니 다시 연설로 돌아가보죠. 김정은이 느끼는 불안감은 시정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김정은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군사력 강화, 내부 결속과 체제 선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강조했는데 겉보기에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듯한 이 모든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민심을 얻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계산 아래 짜여진 각본이었죠. 일단 연설을 보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마당 세대가 생긴 것 자체가 그리고 장마당 세대의 충성도가 낮고 고위급들이 탈북을 감행하는 것까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면 전부 북한이 삽질해서 아니 김씨 일가가 삽질해서 망쳐놓은 경제 탓이죠.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은 경제를 살리겠다로도 해석이 되고 이제 잘해줄게 좀 충성도하고 그만 도망쳐봐로도 해석됩니다. 김정은의 남한 주적 선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 안이 불안할 때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건 사실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흔히 쓰이는 정치 전략이죠. 이렇게 하면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을 뿐더러 주민들이 공통의 적을 바라보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한 한국을 주적으로 삼음으로써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물론 김정은의 남한 주적 선언 통일 지우개 행보를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시정연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각종 정책 변화로 사상을 통제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까지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강조했으며 전쟁을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는 없지만 전쟁이 현실화되면 피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끝장낼 것이라 말했죠.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도 내부 결속 및 체제 안정과 관련 지으면 명쾌하게 해석되죠. 건드리면 문다식의 발언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우리 북한이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음을 즉 체제가 안정적임을 강조하고 외부 위협에 대해 단호히
과감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전쟁 위험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이유도 연설의 목적을 보면 전쟁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북한 전문가 10인에게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 대부분이 한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꽤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외부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면전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이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 좋을 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정리하자면 북한 경제가 개판난 상황에서 젊은 애들의 충성도는 낮고 이대로 가다가는 왕정이 무너질 것 같으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중이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북한이 무너진다면 만약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통일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한국 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재앙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격변하는 북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